저희 대상 주식회사는 1956년 창립 이래로 미원 브랜드를 시작으로 종가 브랜드, 김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식품 종합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의 위상이나 K푸드, K컬처 등 인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 5년으로 봐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한국 김치 최대 매출이 한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일본을 수출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60개국까지 이제 수출을 확대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K푸드나 한국 문화가 미국 현지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현지 유통인 코스트코 중심으로 큰 매출이 확대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을 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치는 아시다시피 이제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김치의 신선도 관리나 그다음에 김치가 어떤 상태로 숙성됨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현지한테 많이 홍보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아주 건강하고 이제 타국에 비해서 훨씬 오랜 전통의 기술로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치 시장이 이제 해외에도 커짐에 따라서 이제 현지의 김치 제품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기 하는 제품과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가격 차이나 뭐 이제 중국산이나 뭐 이런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서 해외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가격 경쟁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게좀 현재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식문화가 해외에 전파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꼽는 부분은 저희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김치의 건강함이 점점 알려지고, 또 추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빨리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 될수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 저희 김치가 해외에서 더 빠르게 그들의 식문화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